저기 보이는 동그란 게 제주박물관이고요. 그 코너로 돌아서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있어. 이야, 엄청난데? 엄청나게 커요. 야, 나무 밑에 그늘도 좋고. 바로 그 옆에 이게 월남천정 기념비가 다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월남전 때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파견하라고 해서 따라가지고 박정희가 사인해가지고 갔잖아요. 가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죽었죠.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아직 역사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후대에 하는 걸로 하고, 그때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십자성부대, 비둘기부대, 백구부대, 공군지원단까지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여기다가 이거를 한 것 같아. 아마도 제주도 출신들 그런 분들 명단이 있나? 써있네. 여기 보면 이렇게, 이건 권리위원인데 여기도 공사 연역 있고, 2002년부터 2002년에 1년 걸려서 했네. 해서 송국정신에서 1700여 그래서 20년도 2020년 12월 10날 다시 뒤에다가 2913명 제주도 출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다 새겼대. 우와. 부대명은 모르고 뭐 이렇게 십자성부대,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와, 백마부대, 맹호부대, 와. 월남파병.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전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참혹함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참상을 다 겪으신 분들인 거죠.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거기 가서 고생하셨네. 그래도 이런 기념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소공원이 조그맣게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뭐 이 나무 밑에 저기 벤치도 있고 쉬기도 좋고. 근데 이게 보면 도로 이렇게 양쪽으로 끼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좋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